김수현 추기경님을 아직도 그리워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세요. 그분은 네. 예, 굉장히 자기 성찰 능력이 탁월한 분이에요. 네. 그 다음에 역지사지를 잘하시는 분이에요. 아, 예,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역지사지에 대해서 그거는 복음적인 거거든요. 저 사람의 아픔을 아는가, 저 사람의 고민을 아는가, 막 이런 거잖아요. 그 다음에는 자기 성찰 능력이라는 거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라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늘 하시고, 성품이 타고난 성자세요. 그러니까 착하신 분이에요. 성품이 기본적으로 착하신 분이에요.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성껏 바라봐 주시는, 이게 마음으로 바라보는 눈빛을 느낄 수가 있어요. 그분을 만나면 대부분 사람들이 희한하게 단 한 번밖에 그분을 만난 적이 없는데도 그분 그래요. 그게 왜냐하면 그런 눈빛은 처음 본 거야. 자기가 세상에서 살면서 나를 그렇게 사랑스러운 눈빛으로, 나를 모든 걸 용서하는 눈빛으로 나를 쳐다봐 주신 분은 그분이었던 거야.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단 한 번 만나놓고도 이야기를 합니다.